가중으로 보면은 유 씨 본인의 가중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각자 개성이 강하고 까시랑 맞아. 그렇지. 네. 까시랑 맞아. 어? 까타시로 와. 어 뭐가 딱 저기 어디 학교 선생님이나 하면 딱 맞아. 어? 그런 사주들이란 말이야. 저요? 어. 어? 네. 그런 사주야. 어? 네. 본인 어디가 누구 가르치는 일 하셔? 네네. 그치? 네. 학교? 네. 맞잖아. 그치? 학교 네. 선생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내가. 학교 네. 선생 맞아요? 네네. 어. 그거밖에 할게 없단 얘기야. 아, 그래요? 어. 왜? 성격이 너무 까시랑 맞아.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일을 해야 돼. 누가 나를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거를 본인은 그거를 못해. 못 받아들여.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 학교 선생이라면은 뭐가 됐든 본인한테는 잘 맞는 직업을 택했다는 거야. 네. 어? 네. 대주도 높은 사주야. 어? 대주. 네. 대주도 마찬가지로 나랏바. 네. 이런 밥을 먹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야. 네. 어? 네. 맞아요? 나랏바 못 먹었어요. 왜? 원래 하고는 싶어 하더라고. 경찰 막 이런 거. 군인. 근데 워낙 공부를 안 했어. 워낙 그 진짜 아닌데 그건 진짜 하고 싶어 하더라고. 로망이. 너무 늦었어. 그쵸. 지금 늦었죠. 너무 늦었어. 늦었어. 군인이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진짜 그랬어야 되죠. 어. 그런 사람이야. 성향이 그래. 남편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잖아. 누가 본인한테 어? 뭐 이거야. 뭐 넌 이거 잘못됐어. 뭐 하면 본인은 그걸 검토를 해야 돼. 따져야 돼. 어? 내가 진짜 잘못했나? 네네. 안 했나?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누구한테는 그거를 아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 그게 없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어? 맞아. 그렇단 말이야. 그거 내가 아닌 걸 가지고 누가 그런 거지. 여기 대주도 그런단 말이야. 아, 대주 성향도. 네. 응? 그런 성향이야. 근데 대주가 어떻게 보면 사주가 높은 사주다 보니까 본인하고 네. 부딪히는 성향이 있어요. 네. 어? 맞아요. 본인 각자 개성이 부부가 너무 강해. 어? 네. 이 딱 쥐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들이 각자 것들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네. 그래 놓으니까 내 주장이 먼저야. 이렇게 조금 양보한다거나 네. 이러는 게 없어 보여. 네. 그러니까 조금 부부 간에 갈등은 있을 거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안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어. 그런다고 남편을 이겨보려고 하니까 싸움밖에 안 되고, 남편도 또 본인을 이겨보면 싸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서로 너 따로, 나 따로. 각자. 그냥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부부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죠. 조금 그거를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 노력을. 노력 그런 사람이 많네요. 말씀 들어보면. 그쵸? 제가 그럼 내가 항상 생각할 땐 남자 귀에 눌려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아닌가 봐요. 그렇죠. 본인도 그만큼 강하죠. 막 이렇게 삐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져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주가 절대 지지 않아요. 응? 대주가 절대 지지 않고 본인도 절대 지지 않는데, 어? 어찌 보면은 본인이 대주보다는 더 세. 그런 어떤 성향들이 더 세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 나이가 먹으면 이빨 빠진 호랑이 된다고 그러지. 그치. 어? 대주가 그런 격이야. 아. 어?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격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 관심이 없어진다고 봐야지. 어? 그냥 뭐 어떤 관심사가 조금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비가 있어요. 부부간에는 네. 네. 어떤 부딪히는 거나 성격적인 거나 해서 그 고비가 있단 말이야. 그 고비만 넘기면 또 괜찮아. 어? 괜찮은데 이 집은 뭐가 문제냐면 남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여. 응? 남편이. 어? 그리고 이쪽 정시 가중, 남편네 가중으로 봐도 네. 혈관계. 혈관계. 어. 네. 그쪽으로 안 좋을 거란 말이야. 남편도 그러고. 이렇게 남편은 이 머리 쪽. 또 이거 뭐라 그래? 심장. 어? 네. 이런 쪽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내년이 조금 힘든다 그래. 올해도 힘들어. 내년 또 힘들어. 어. 어떡해. 어? 남편은. 왜냐면 본인 사주가 여자잖아. 지금 본인은 네. 여자인데 사주적으로 보면 남자 사주 같은 거야. 아, 네. 남자 사주. 네. 남자 사주는 뭐야? 내 집안을 남편이 벌어서 가정을 매겨 살리고 이러잖아. 네. 그쵸? 그런 사주가 있어요. 본인이. 네. 네. 그런 남자 사주가 있어. 그래놔서 남편이 뭐 올해도 힘들고 내년도 힘들고 59.
나왔다. 내년까지는 남편이 조금 힘들다. 그렇게 나와. 네. 그러니 남편한테 조금 변사도 들었다 그래. 마음의 변사. 응, 이렇게 마음의 변동. 변동 이런 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땀만 먹는다고? 어. 딴 여자? 아니. 일적인 거나. 아, 응? 그쪽으로. 응. 네. 그런 게 변동, 변사가 든다는 거야. 응? 네. 남편도 고집적인 건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놓는다고 하면 가차 없어. 남편이. 응? 그게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다. 네, 네. 남편이. 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중으로 봐도 그러고, 어? 본인으로 봐도, 유씨가중으로 봐도, 형제지간이 됐든 뭐가 됐든 뭐라 해야 돼. 성격들이, 성향들이 다 색깔이 너무 강해. 응? 네. 강한 거야. 그런 걸 타고 났단 말이지.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내년에, 네. 내년에 됐을 때는 본인한테 훨씬, 남편보다 훨씬 본인이 유리한 쪽이 많아. 어? 네. 유리해지는 쪽이 막, 본인은 끝까지 가셔야지. 네. 학교 생활을 끝까지 해서 그 위로 또 올라가고 하면서 나중에 그걸 보셔야 돼. 그런 거는 들었어. 어? 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 그치? 거기까지는 본인이 다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가 맞으니 남편의 하는 일에 조금 받치면 돼야 된다. 어? 그게 문제인가 봐, 이제. 그것도 그렇고. 애들도 좀 잘 할까. 그것도 걱정이고. 애들이 몇? 저 이남 1녀예요. 큰애가 몇 살이에요? 큰애가 32이에요. 32 장가 갔고요. 장가 가자시고. 네.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29살. 양띠. 남자애? 밑에 이제 27살짜리 그년이 닭띠. 그년이 닭띠요? 그녀하고 그 위에는 아직 이제 미혼이고요. 27. 딸도 시집 안 갔고? 네네. 어? 네. 근데 이 집도 딸이 문제야, 아들보다. 이 집도 딸이 문제라는 거야. 네? 생일이 몇 월 생이야? 얘는 3월 17일이에요, 음력으로. 딸이? 네, 아니, 3월 5일이에요. 3월 5일 생? 네, 딸이? 3월 5일. 애기들은 다 공부머리는 있네. 공부머리고 딸은 딸은 조금 이 넓게 봐야 되는 애야. 조금 이 안 어디에 이렇게 갇혀서 못 있는 애야. 그래서 딸 같은 경우는 외국 다른 나라. 그래요? 그런 쪽으로 가서도 공부를 한다든지 그쪽으로 간다든지. 이 딸은 그런 게 있는데. 치위생하고 있어요. 치위생사. 공부하러 안 간다 그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지금? 그렇죠. 공부를 이 외국물도 맞고 외국에서도 공부를 좀 해와야 되고 이래. 그래서 자식들은 어쨌든 다 공부줄은 다 있는 애들이야, 자식들이. 딸은 결혼 늦게 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늦게? 이 결혼. 뭐야? 딸년이. 안 돼. 딸은 안 돼, 일찍 보내면. 그럼 좀 연애를 오래 하라고 하세요. 왜냐면 2년 가까이 한 친구가 있는데 연애는 한다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승질이 못 됐는데. 그래요? 까시하자. 그래서 딸은 결혼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여기 아들. 네. 아들은 31에 결혼을 들은 것 같아. 29살짜리? 딸은 하나예요. 근데 아들 29살짜리 아들은 그냥 무난한 거 같아. 그래요? 무난해. 여기 다 공부밥 있어서 나랏밥들 다 먹어야 되는 사주들이에요. 근데 다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 안 해도 그래도 어디 가서 남들한테 어디 일반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애들은 아니라는 거지. 응? 일반 어디 그냥 일반 그런 그냥 뭐 개인 회사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있을 애들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애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주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사주다. 공부들을 조금 했어야 되는 애들이야 다. 시켰어야 되는. 왜 안 시켰어요? 엄마만 공부하면 되는 겨. 안 하니까 안 시켰죠. 지금 좀 후회를 좀 해요. 애들 키워보고 나서 보니까 그런 후회가 이미 늦었고.
버릇들은 있는데 이렇게 결혼은 조금 자식들이 조금 늦어야 된다는 거야. 네. 아들도 서른하나는 네. 되고 네. 아들 가고 나서 뭐 1년 사이에 딸이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로 봐야 돼. 네. 딸 같은 경우는 결혼은 잘해. 성격적으로 그래도 조금 애가 주관은 있어. 지 주관 주대는 있어서 딸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만난다고 그래도 그래 오래 만나는 것 같아. 그래도 이 남자친구하고. 네. 그치? 근데 별로는 아이는 괜찮아요. 남자 아이는 제가 볼 때 성향도 그렇고 잘 맞고 애도 착하다기보다 아무튼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해도 얘도 2년 가까이 만나도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고 서로 잘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집이 넉넉하거나 그렇지도 않아. 직장 하나 있고 전세집 하나 해줄까? 그냥 직장도 그냥 좀 옮겼으면 하고 막 그래. 그냥 회사에 다니기는 하는데 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 사위가? 네 그런 면으로 그런 면으로 어떤 경제적인 거나 그런 면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딸꼬집을 어떻게 엄마가 이겨 못 이기지? 그치 그냥 두어요. 그냥 두세요. 딸한테 잘해주면 괜찮아요. 딸한테 딸 이제 아무래도 친구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그런 건 있어요. 딸한테는 딸한테 잘하는데 왜냐면 딸이 결혼을 왜 늦게 하냐면은 일찍 가면 어쨌든 한 번쯤은 실패를 볼 수 있는 사주예요. 딸이 그러기 때문에 늦게 가는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오래 만났다는 거는 네. 딸을 많이 이해해주고 감싸준다는 거야 남자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딸이 좋다라고 그러면 조금 연애 더 하다가 결혼시키시면 돼. 어? 또 딸이 말해, 예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 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 또 그렇지도 못해. 얘가 고집이 있는 애라. 맞아요. 어? 고집이 있는 애라. 그래서 그냥 둘이 어쨌든 둘이 알아서 벌어서 살든 어쨌든 이렇게 살아간다고 꼭 부모한테 어떻게 많은 걸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냥 딸한테 잘하는 남자하고 보내세요. 뭐 지금 뭐 엄마 생각으로 집안도 좋고 뭐 남자가 여유롭고 막 이러면 딸이 또 못 버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렇죠. 딸이 또 자존심도 있고 이런 애라. 그래서 딸을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남자친구와 바디 스물여섯 남자친구가 몇 살이래? 스물아홉이래. 2년은 더 연애해야 되겠다 여기는. 그래요. 연애는 한 2년 더 해야 돼. 그래야 남자도 자리 잡아. 남자가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결혼을 하라든지 하세요. 응? 딸이 어쨌든 삼재가 들었네. 삼재. 삼재. 예전에도 삼재, 후년에도 삼재. 그래서 얘네들이 뭐, 얘네들이 막 우겨서 내년이라도 결혼을 한다면 날 잘 잡아서 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빠가 먼저 가고 딸이 그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 순서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암만 해도 좋을 것 같아. 딸이 조금 그런 데 문제가 있어. 가정사나 네. 결혼 문제나 그런 거. 네? 네. 또 물어볼까? 네, 남편이 건강이 그렇다니까 막 걱정돼. 당이 심한데 이 인간이 조절을 안 해. 당이 있어요. 당이 있고 혈압이 있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혈관이 당연히 지금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염증이 생겨도 빨리 안 낫고 감기도 오래 가고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당뇨가 지금 또 한 번 늘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해보니까 그래서 혈관계통이 약간 안 좋다 그랬잖아. 그렇죠. 네. 그 말씀 딱 맞아요. 심장이나 그런 쪽이 안 좋아서 내년 수전 남편은 잘 남겨야 돼. 내년에 그래서 저기 뭐야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삼가는 게 좋고 내년 수전에는 여기 남편이 조금 안 좋아. 내가 봐도 내가 심하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년 수전에는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수를 맞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렇죠. 일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죠. 거기다가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 본인이 힘들어지잖아요. 남편 집안의 가정이 흔들리면 집안의 가정이 흔들리면 당연히 가정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9수는 꼭 맞고 가시라는 거야. 제 건강에 특별히 이상해요. 본인은 괜찮아. 남편보다는 남편보다는 근데 꼭 여기 남편 같은 경우는 풀어주라 라는 거.
조금 뭐 홍수매기가 됐든 내년에 들어오는 안 좋은 수, 뭐 날, 다나리 들고 나날이 들고 하는 걸 홍수라고 그래. 네네. 그거를 막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라는 얘기야. 안 좋으니까. 남편이 이민생에다 수요일은 수요일에 정신 안 보여줘. 안 좋아. 다른 건 없어. 이 집에 뭐 자식들도 알아서 뭐 지들이 다 커서 하고 하지만 이 집은 대주가 내는 데서 대주가 힘들다는 거야. 응? 응. 쓰러져 버리면 본인이 힘들지. 그렇잖아. 그치. 본인 하는 일도 있고 한데 큰일 나잖아. 그래서 홍수를 막고 가야 된다. 막어야 그래도 면회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 근데 저희 둘째가 그 하는 일을 지금 직장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29살짜리. 공부도 직장했고 좀 애가 좀 참한 편이에요. 이렇게 좀 다르고 일도 잘한다고 또 하고 그러는데 자꾸 그만두고 뭐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는데 이렇게 뭐 영업직을 하든가 아니면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가 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고 자꾸 저 이모한테도 얘기했다 나한테도 얘기했거든. 내년에 그만둔다고. 지금 아니야 내년 올해 수전에 그 아이의 마음의 변사가 많이 들었지만 내년에 가면 또 굳혀져. 그게 거기 막 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이 아들은 척할 때 사업을 못하는 사주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사업을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다 잡고 하면 올해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마음의 변동 변사 막 이런 게 심한 애니까 애기가 자꾸 그럴 거야. 근데 내년 가면 또 아예 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내가 편하구나 이렇게 마음 굳힐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셔. 거기에 동요되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야지 아이가 괜찮아져. 그래서 이 집은 정신하는 대주의 건강 내년에 들어오는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려는 거야. 어? 우리 큰애 민수도 큰애도 결혼했다며. 네네. 근데 이제 애가 돼서 날 건데 잘 살겠죠? 잘 살죠. 잘 살아야지. 별일. 응? 잘 살아야지. 대주만 조심하면 되겠어. 다 색색깔의 옷을 다 입은 집안이야 이 집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야. 네. 본인이 오늘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왔을 때 네. 어떤 큰 문제를 갖고 온 건 아니다는 거예요. 시급하고 급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온 건 아니다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만 다행이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닥칠지 사실 모르고. 그게 바로 남편 대주의 문제라는 거야. 그게 가장 큰 거야. 지금은 그냥 남편이 혈압만 갖고 있으니 뭐 혈압약을 늘리든지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괜찮아지겠지라고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좋다는 게 나왔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혈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대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건 아닌가 보다 할 수 있을 거야 본인들 입장에서.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혈관이라고 딱 짚어 나오는데 그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혈압 쪽이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내가 심한 얘기는 안 해준다고 하잖아 지금. 근데 그만큼 안 좋다는 거야. 이 남새끼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남새끼가 처음에 남새끼를 뽑았잖아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래서 홍수맥이나 맞고 가라 그럼 괜찮다라는 거는 그러고 나서 빨간개를 뽑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맞고 가면 괜찮을 것이다. 잘 넘어갈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꼭 홍수맥이는 하고 가세요. 그거는 이제 그 맥이야. 내년에 내가 말한 나날이 매일매일 드는 홍수 다달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어느 달에 이 남편이 걸려서 딱 목을 집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막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홍수맥이 홍수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막고 가세요. 해운년이 돌아오기 전에 정월달이 되기 전에. 네. 응? 아시겠죠?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또 다른 거 물어볼 거는? 다른 거 물어볼 거는? 내 명이 얼마나 되나 물어보고 싶어. 본인은 괜찮아. 본인도 굉장히 예민해. 남편 명도 궁금하고. 그거야. 남편은 내년 수전을 잘 넘겨야 되는 거고, 본인의 명도 마찬가지야. 어?
본인도 조금 신경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 그것 네. 때문에 네. 조금 신경성 네.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명이 짧거나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어떤 문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제일 걱정되는 게 남편이라는 거지. 그게 궁금하셨어? 네. 뭘 물어보러 가는 게 아니라 몇 살까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러 몇 살까지 간다고.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사실 이때 되면 애들이 다 커. 결혼 못 안 하고. 근데 벌써 임자는 다 정해져 있잖아.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둘째들도 정해져 있어요? 누구? 둘째. 임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 크게 이 아이가 작은 아이만 조금 늦게 결혼을 해라 네. 그러는 거지 이혼수가 있을까봐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이혼수가 있으면 아들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건 없어. 아들은 무난해. 그냥 큰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 그냥 이렇게 평균으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지 마음의 어떤 심적인 것들이 네. 조금 썩어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엄마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자기 처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혼인을 시키고 나서는 크게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거나 이런 건 없어. 응? 목 아프다. 그러시겠네. 아, 엄마도. 저? 응. 그렇죠. 나 하는 일 그러니까. 그치? 목 네. 아파. 근데 아파트가 하나 작은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세 주세요. 세. 세를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는데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아니요. 아직은 그냥 팔지 말고 세 주세요. 매매시키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 응? 네. 자꾸 팔아야 되겠다면은 내년 본인은? 네. 내년 돼서 팔아야 되겠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란 말이야. 그 집을 꼭 팔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냥 있다가 그게 시세가 좀 오를 때 그때 싹 팔으라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팔아봐야 뭐 크게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이윤을 뭐 내가 이렇게 하던가 그러진 않아.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